자, 오늘 통계는 일본의 최고 갑부입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이, 일본 이름으로 손 마사요시라고 그래요. 원래는 한국인 3세였는데 귀화를 했습니다. 일본 일로 귀화를 했고, 경상북도 할아버지 때 밀항해 가지고 건너가서 3대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머리 좋아요. 대단히 머리 좋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80년 캘리포니아 홀랜드 유니손 월드라는 사업체를 설립을 했는데, 이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26살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회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9월 포버스지에 따르면은 손정의 재산이 24조 5천억, 일본 부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2018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60, 한두 살 그때였네요. 예, 62살. 예. 자, 지금은 현재 사실 우리 안 좋은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제가 구글 호로스코프에 들어가서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 무조건 양력 생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베 사주를 풀 때도 양력 생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손정이도 마찬가지 양력 생일입니다. 시간은 몰라도 이 사주는 풀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굳이 추정할 필요 없이 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는 정유년 무신, 이게 이제 57년생이거든요. 57년생이니까 정유년 무신월 을묘일에 태어났어요. 을묘일에 태어나서 시간은 제가 공랑으로 피워놨습니다. 격은 무슨 격이 되냐면은 신중에 무토가 투한 데 올라왔어요. 무임경인데 무토가 투한 데 올라가지고 이 사주는 격을 정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일간도 강합니다. 일간이 간녀지동으로 일간도 강하고, 재격은 일간이 너무 약하면은 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일간이 너무 약하면은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힘이 없으면 재물은 그만큼 내게 될 수가 없다 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으니까 격에 이제 재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이제 굳이 성격 파격 요인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 성격 요인만 가지고 일단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정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비견급제가 재성을 건드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정관을 용신합니다. 두 번째 편관도 용신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견급제가 재성을 건드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용신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사라는 경우에, 제사라는 경우는 일간 보호라는 차원이에요. 일간이 보호가 안 되면, 이미 일간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종격으로 가버리든지. 그럼 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간을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경우에는 일간을 보호하는 측면 때문에 그대로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쓸 때는 조금, 정관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편관을 쓸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재와 떨어져 있어야 돼. 재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재생살로 가버린다. 재생살을 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비겁이 있어 줄 때, 이때 편관을 용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식신상관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재성을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제해주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인성도 쓴다.
인성은 재와 서로 다투는데, 재와 재극인에서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간이 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이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재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재인불해라 그래요. 재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전에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와 인이 접, 서로 붙어 있는 경우는 소부,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자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부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 천간에 식신상간과 비견급제가 있고 지지에 간살이 있는 경우는 이때도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일간과 재성이 합을 할 때, 돈이라는 것은 내 지갑에 있을 게 내 돈이지, 예? 남의 지갑에 있는 것은 돈은 돈이지만 내 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과 합을 했다는 것은 내 지갑 속에 있다. 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경우도 성격윤이 된다. 그 다음에 궁극쟁제가 이루어져도, 궁극쟁제라도 식신상관이 있거나 관살이 있으면은 이때는 파격으로 보지 말라 했어요. 그렇다고 100% 성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파격으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마사요시의 그러면 어디서 성격되느냐를 보면, 자, 첫째는 정제라는 격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식신이라는 용신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서 이와 같이 바로 옆에서 생제하고 있다. 생제. 재성을 생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재와 식신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이럴 때가 식신하고 재성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재성을, 예?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성을 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된 사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대단히 머리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식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은 항상, 식신이 천간에 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식신 상간에 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편인, 인성, 이런 게 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공부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은 식신 상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순발력, 순간 판단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윈이 손정이한테 투자를 유치받을 때 30분을 만나고 2천억 달러를 이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손정이가 30분을 마윈을 만나고 그 4천억인가를 베팅했다는 의미가, 베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쳤죠. 아리바바 주식이 엄청난, 한 100배 수익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실을 몰라도 이미 격이 성격된 게 드러나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실을 추정해 가면서 따질 필요는 없겠더라. 그래서 시라는 공란을 피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월지가 또 정간이에요. 월지 정간이 이 사주에서는 또 천을 기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을 기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데, 단, 격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격이 좀 약하다. 왜? 신중 무토는, 무토가 임목하고 신중에 통을 할 때가 가장 약하게 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만나면, 자, 임목 이 시기에 인신충을 때리고 들어옵니다. 인신충을 때리고 이런 들어오는 시기, 이런 시기는 아무래도 격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마서 씨는 사실은 임목 때부터 좀 안 좋은 운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볼게요. 정미대운, 병호대운 다 좋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 식신상관이 와서 재성을 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21살, 31살 이때 이 시기 20년은 비견급제가 들어와서
정제를 치는데, 자, 정제를 치는데, 여기서 정제를 치면 격이, 격을 건드리는데, 궁극 정제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무방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상이 있으니까 이때는 정제를 쳐도 하는 게 없는데, 이 시기가 손정이한테는 더더욱 중요했던 시기는 뭐냐면, 창업을 이 시기에 했어, 창업을. 응? 창업을 이 시기에 했다. 몇 살에 했느냐? 81년도니까, 예, 소프트뱅크를 26살에 창업한 거죠. 26살. 응? 자, 이때 합니다. 자, 이때는 또 왜 더더욱 좋았느냐 하면은, 이 5번 안에 해당이 돼요, 5번 안에. 천간에 식상이나 비급이 있어. 천간에 식신상관이 있고, 이게 지금 대원에서 들어오니까 비견급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지의 관살, 지지의 관살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또 한번 대박을 친다, 이거예요, 대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발판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안정적으로 끌고서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성성자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민대문을 넘어오면 계묘대문을 넘어오니까 계묘대문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수가 들어오면 무계합으로 묶일 것 같지만 이 정화 때문에 정계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이 격이 묶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자, 묘대운은 일간이 좀 더 강해지는 그 자기 근록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때도 무난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손 마사요시는 50년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은 다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왔다. 자, 임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운에는 여기 해당돼요. 인성을 용신한다. 인성을 용신한다. 재화인이 떨어져 있고 인성을 용신한다. 이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55세까지는 거침없이 좋은 운으로 흘러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56세 임대운 와서는 격을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인신충으로 해서 조금은 힘들고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에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들어왔다가 61살에는 무슨 격이 이제 병격이 일어나? 왜냐하면 신금이 들어오면서 신금이 등장하니까 병격이 일어납니다. 자, 신금이 들어오면 왜 이때는 격이 무토가 격이 돼 있다가 신금이 등장하는 순간 신금은 이 지지 신금이 자기 제왕지란 말이에요. 예? 봉기투간이 아닌 경우에는 대원에서 병격을 시키고 갑니다. 봉기투간이 아닌 경우에는 강한국 위주로 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게 격이 뭐가 되냐면 이게 편강격으로 병격이 온 거예요. 편강격. 여기에 편강격. 이 편강격으로 병격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 식신하고 정제하고 위치가 바뀌지 않았으면은 정화와 신금을 나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자, 식신이 신금을 정리를 하려고는 그래도 첫째 식신이 별로 힘이 없어. 힘이 없고 두 번째는 식신은 재성이 옆에 있으면 이 생을 먼저 하지 충을 멀리 가서 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살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편간을 생하는 최악의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있네. 이 재생살의 경우. 재생살의 경우가 와서 지금 61살부터 손정이는 지금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남의 기사예요. 소프트뱅크는 올 1분기 1조 4,381억, 이게 약 16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왜 또 경자년이 더 힘드냐? 자, 우리가 경자년이 이제 금년에 들어왔어요. 경자년이 들어오면 이걸 간살 운정을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운은 편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뿐이다. 이걸 간살 운정으로 보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자년은 더더욱
힘들게 느껴진다. 자, 재산이 89년도 재산이 보세요. 우리 한국 돈으로 24조 5천억인데 금년 1분기 적자가 소폭되니까 16조 4천억이 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산이 말이죠. 한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 금년에. 예?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 24조에서 16조 적자 봤으니까 지금 한 8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부자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년이 죽을 맛이에요. 아니, 재산이 16조가 날아가 버렸는데, 16조가? 예? 자기 재산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또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 본인은 힘들게 느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시기를 넘겨야 돼요. 넘어가긴 하겠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기업이라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사주는 생일이 조금 늦거든요. 8월달 음력, 양력 8월이니까 뭐 대운의 신금 대운을 최소한 66세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4세인데 앞으로 65, 66, 2년 정도 더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간다. 그래서 축대운으로 내려와야 좀 안정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축대운 내려오면은 이 격이 자기 통근증 하나 더 생겨요. 통근증 하나 더 생기기도 하지만 또 유축합을 하기도 하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신금 대운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악의 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경자 대운은 어떠냐? 경자 대운은 이제 신금이 사라지고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자, 신금이 사라지고 경자 대운에는 경자 대운 들어오면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들어올 때는 상관없어. 정관이 들어올 때는 이때는 좋은 운이죠. 정관은 정관과 편관의 큰 차이. 편관은 일관을 무조건 꽤 부시러 오는 놈이고, 정관은 일관을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정도를 긋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은 우리 격국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부로 볼 때는 정관이나 편관이나 서로 일관을 극한다는 면에서 똑같이 치부하지만 운으로 판단할 때는 운에서는 정관과 편관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다 갖췄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안 좋은 운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관운을 만난 이런 운들은 굉장히 본인한테 힘들게 간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